자, 중1 문법 계속해서 워크북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 파트고요. 지난 시간까지 주로 의문 대명사였던 애들, 뭐 who라든지 what이라든지 which 같은 애들을 쭉 했고요. what과 which 같은 거 의문 형용사도 된다라는 얘기했고, 오늘부터는 의문 주로 의문 부사인데 how 같은 경우에 how are you 같은 이런 질문에서는 의문 형용사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어질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where 관로 안에 달맞은 것을 골라서 우리말로 얘기해 주실까요? Where is your mother? Where is your mother?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She is in the kitchen. 엄마는 맨날 부엌에 계셔야 돼. 오케이. 그렇죠. In the kitchen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your mother는 한번 길어봤자 my mother가 될 텐데 she가 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 When is parents day? When is parents day?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어버이의 날 언제인지 모르죠. 그렇죠. 며칠이야? 5월 8일. 뭐? 그래서 It's May 8th. 하면 되는데 이거 넣어줘야죠. On. It's on May 8th. 왜냐하면 그냥 얘는 명사예요. What에 대한 대답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필요한 건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 When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전치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When do you go to bed? When do you go to bed?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I 난 자러 간다 한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죠? I go to bed. I go to bed on at 9 o'clock. 오, 그렇게 일찍 자러 가? 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근데 시간이 궁금한 시간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en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도 얘기했었지. What time?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4번. Where did he go last night? Where did he go last night? 그렇죠.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은 뭐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가 갔다. He 어젯밤에. where에 대한 대답도 여기 붙이고 여기 when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he go to his friend's house 할까? He will go to his friend's house last night 하면 되는데 나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넌 본 적 있는 줄 모르겠는데.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얘 모습이 그대로 되지.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대답하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He went to the his friend's house last night.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뭐 특별히 얘기해. 자, 그 다음에 계속 칼질을 합니다. 누구는? 너는 어디서? 어디에? 뭐하니? 사니? 시제는? 현재. 현재죠.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칼질하기. 누구는? 그는? 그는 어디? 어디로부터 왔냐?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does he come from? 그렇죠. Where does he come from? 근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이따가 뭐 여기 같은 경우에 구미 산다 이럴 수 있고, 그는 뭐 여기는 그는 영국 출신이다 이럴 수도 있겠고. 계속해서 너는 언제 그녀 누구는? 너는 언제 언제 누구를 그녀를 뭐 했니? 만났니? 그래서 이 표현 하고 싶다? 그러면 When do you meet her? When do you
meet her 하면 어딘가 틀렸죠. Uh-huh. Hey. 아, when did? 그렇죠, 당연히. When did you meet her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만났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필이면 지난달이네. 지난 주면 쉬운데 그렇지. 어제 만났다 이래도 쉽고 그렇지. 하필 지난달.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묻고 답하게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묻고 답한 Where do you live? 했더니 I live in Gumi. 그렇죠. I live in Gumi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했더니 He comes from? Comes. 오, 놓치셨네. He comes from England.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England. He comes from England.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더니 When did you meet her? When did you meet her? 했더니 I met her last month. 오, 선생님 널 너무 무시했네. 됐습니까? I met her last mon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묻고 답하기를 연결하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she going? Where is she going? 했더니 She's going home. She's going home. 좀 이따가 home에 대한 얘기 좀 할 것 같죠. 됐습니까? 그냥 이 무슨 시제예요? Where is she going? 현재 진행형. 그렇죠. 현재 어디로 가고 있냐 했더니 현재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When is Teacher's Day? When is Teacher's Day? 라고 물어봤더니 It's May 15t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여기서는 뭐가 빠졌죠. 됐습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뭔가를 써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됐습니까? When is Teacher's Day? It's May 15th. 계속해서 3번 Where does he live? Where does he live? 라고 물어봤더니 He lives in Busan. He lives in Busan. 팩트 체크 어떤 남자에 대한. 오케이. 계속해서 When do you get up? When do you get up? 하면 I get up at 7 o'clock. I get up at 7 o'clock. 됐습니까? 자, at 7 o'clock 이라는 대답 나왔으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가볼까요? 시간을 얘기했으니까 when 보다는 What time do you get up? 몇 시에 일어나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부터 When is Teacher's Day? 했더니 It's May 15th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On May 15th.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When. 그래서 전치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사가 돼요. 됐습니까? 지금 하는 게 의문 부사죠. 부사. It's on May 15th. 자, 그 다음에 이제 whom에 대해서 자, 방금 전에 내가 여기에 on May 15th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whom은 she is going to whom 하지 않는 이유 여기 to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whom이라는 단어의 뜻 때문에 그래. whom은 명사로서 고향 그렇죠. 고향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부사로서 when, where, how, why 여기서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무슨 뜻도 있다? 집으로란 뜻도 있어.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으로란 뜻도 있어. 그래서 난 집에 간다라는 표현은 go to home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야. 학교 간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go to school이라고 해줘야만 돼. 그래야지 where에 대한 대답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하지만 go to home 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 home은 이미 where에 대한 대답의 뜻으로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라고 그래 문법적으로. 준호야? 네. 퇴근하셔야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 4번. 자, 우리 맨날 하던 거지? 됐습니까? 그럼 묻는 말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 해줘 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you go to school? 그렇죠. 팩트 체크죠. 상대방에 대한 When do you go to school?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go to school at
Seven. Thirty. Baskin Robbins 31. 31.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your school finish at? 자, 얘는 지금 문제가 잘못된 거야. 어디까지 밑줄 꺼져 있어야 되냐면, 문제 자체가 그냥 4 o'clock에만 밑줄 꺼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꺼져 있어야 된다? At 4 o'clock.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my는 you로 바뀌겠죠. When does your school finish? 그래서 학교 언제 마치냐고 팩트 체크했어요. Your school.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 does가. When does it finish? 그거 언제만 맞춰? 너의 학교 언제 맞춰?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하게 읽어볼까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이걸? did your find coins? Where did you find coins?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찾았니? Coins의 뜻은? 동전. 동전이죠. 동전 어디서 찾았어? I found coins under my bed. 침대 밑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you buy a knife? 그렇죠. Where did you buy a knife? 어디에서 칼을 구입했니 너는? Where did you buy a knife? 라고 물어봤더니 In Germany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선생님 쭉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At 7.30니까 when이고요, At 4 o'clock이니까 when이고요, 그 다음에 under my bed니까 where고요, 그 다음에 in Germany니까 where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at이라든지 under라든지 in의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품사를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 이 at이나 얘 자체는 전치사라고 해. 근데 전치사가 만든 이 덩어리 in Germany, under my bed, at 4 o'clock, at 7.30 얘들이 뭐가 된다라는 얘기냐? 바로 부사가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when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가 덩어리로 만들어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할 말 많은 이제 focus 34, how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좀 넣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I'm good 그러고 있고, 그래서 2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weather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It's windy today 라고 얘기하죠. 날씨 어때? 그랬더니 바람 분다. 조금 이따가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답은 알고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여섯 가볼까요? 3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you go to the market? 뭐 물어본 거예요? 해석해보세요. 아니면 시장 가는, 그렇죠,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에 가는 뭐 묻기? 교통수단 방법 묻기, 교통수단 묻기. 그렇죠. 그랬더니 대답이 I go there by bus. 자, 3번에서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밑에서 by bus.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1번 문제 다 풀어봤는데, 1, 2, 3 풀어봤는데 뭔가 두 녀석은 같고 한 녀석은 다르죠. 그렇죠? 오케이, 다 how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how가 지금 세 번 나왔는데, 근데 그 how 중에서도 둘은 같고 나머지 하나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녀석은 몇 번과 몇 번이 같은 1번, 녀석이야? 2번. 그렇죠. 1번, 2번이 같은 이유는, 자, 1번 다시 가서 자세히 보면 How are you? 라고 물었는데 I'm good인데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밑에 B가 하는 말 중에 I'm good. I'm good이 다, 전부 전체 답니까? How, 정확하게 How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게 뭐다? Good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게 How is the weather today? 했을 때 How에 대한 대답은 Windy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how에 대한 대답이 뭐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by bus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good하고 windy가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무슨 시예요? 어찌 시? 아니, good boy. 어찌. 어떤 boy? 착한 아이. 어떤 day? windy day. 어떤 day? 바람 부는 day.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있는 how는 둘 다 뭐다? 의문 형용사란 말이야. 하지만 3번의 how는 by bus가 되다 보니까 이 3번의 how는 뭐다? 의문 부사가 되겠소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3번에 there가 있지. I go there, there. 이 there가 뭐 대신 왔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there는 뭐 대신 왔죠? 마켓. 오케이. To the market. 아, 그러면 to the market. 만약에 마켓이라 그러면 뭐가 돼버리냐면요, I go market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 그러면 go mark, go the market이야, go to the market이야. Go to the market. 그렇죠. To the market이라야지 뭐에 대한 대답이 된다. To the mark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그래서 where를 보고 의문 대명사라 그래, 의문 형용사라 그래, 의문 부사라 그래. Where를 부사. 보고. 의문 부사. 그러니까 왜 여기에 대답이 그래서 전치사가 붙어 있는 거지, to와 같은. 무슨 설명을 하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선생님 손목.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또 칼질하라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그녀의 집은 오케이. 뭐로부터 너희 집에서 얼마나 머니 하고 있죠? 참 하나 빠뜨린 거 있구나. 그렇죠? 저 위에 It's windy today 할 때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비인칭수. 그래서 that이나 this 같은 거로 바꿔 쓸 수는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 다시 2번도 바로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돈을 돈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스럽게 그대로 하려면 돈을 뭐하니 필요하니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3번은 누구는 너는 오케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무엇을 자전거를 타니. 자, 자전거 타다 같은 표현 이런 거 있지? 그렇지? 자전거 타다 같은 표현들은 네가 나중에 서술형 문제 같은 거에 풀이할 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는 게 좋아. 알고 있는 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녀의 집은 너의 집에서 얼마나 머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far is our home from yours? 그렇죠. How far is your home from yours? 라고 물어보면 됐고 좀 이따가 yours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규진이 답을 알고 있겠지.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How much money do you need? How much money do you need?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How much money do you need? 이 문장을 끊어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어디서 끊겨야 되냐? 아이고, 끊자를 잘못 썼네. 끊어읽기. 계속해서 3번 How often do you ride your bike? 그렇죠. How often do you ride your bi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3번은 이렇게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두 번 탄다 이런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돌아가서 yours에 대한 얘기. How far is your home from yours? How far is her home from yours? 에서 yours는 your home. 그렇죠. your home으로 바꿔 줄 수 있겠죠.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죠. yours 같은 것들은.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분리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계속해서 2번 How much money do you need?는 끊어읽기가 어떻게 되겠다? How much money? 그렇죠. Do you need? 그래서 이게 뭐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덩어리죠. How far도 마찬가지 덩어리고요. 밑에 있는 How often도 덩어리죠. 됐습니까? 자, 참 3번에 추가 질문은 how often 대신에 다른 표현도 쓸 수 있다 그랬죠? how often 대신에 빈도를 묻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바로 가볼까요, 이거부터? 그럼 how often 대신에 빈도를 묻는 표현은 뭐도 가능하다? (웃음) 얼마나 많은 횟수나 얼마나 자주나 똑같은 what 얘기다. time what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do you ride your bike?
있습니까? 몇 번이나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도 되겠죠. How many times do you ride bik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 탄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답할 수 있겠다? I ride my bike. You on my 로 바꾸면 되겠죠. I ride my bike.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Twice a week. A week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 ride twice가 두 번이야. 세 번은 뭔지 알아? 힌트는 내가 아까 가르쳐준 여기에 있는데 세 번은 뭘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책? How many books? 그렇지. 그랬더니 세 권의 책? Three books. 그러면 얼마나 많은 횟수? Three times. How many times니까? 그래서 세 번은 뭐가 된다? 네가 말했던 뭐? Three times가 되는 거야. 자, 참고로 너한테 횟수를 나타내는 거 한 번은 once야. 그 다음에 두 번은 방금 봤던 twice야. 아이돌 그룹 이름도 있지. 그 다음에 세 번부터 뭐 어떻게 하냐? three times, four times 하면 되는 거야. T-W-I-C-E. 혹시 스펠링 잘 모르겠어? 스펠링 좀 알려주세요 하면 말해. 선생님. 중학생들 다들 스펠링 어느 정도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너도 이제 좀 하는데?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던데. 그런가요?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네요, 쌤. 오케이. 잠깐만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질문과 대답을 바르게 연결하라. 아까 나왔던 것도 비슷하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far is he? How far는 아닌 것 같고. How tall is he? How tall is he? 했더니? He is 170 centimeters. 하고 원래는 뒤에 tall을 붙여야 돼. How tall is he? He is 170 centimeters tall. 원칙적으로는 tall을 넣어줘야 돼. 이렇게 연결하고. 오케이. 계속해서 2번. How long is the ruler? How long is the ruler? 했더니 it's 30 centimeters long. 원래 원칙대로 하면 it's 30 centimeters. How long is the ruler? It's 30 centimeters long. 됐습니까? 그래서 3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as the movie? 했더니 It was boring 이라고 하겠고요. 계속해서 How many cups do you need? 했더니 I need five cups. 그렇지, cups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번 문제는 뭐라고 싶은 거냐 하면요, 키나 높이가 궁금하면 뭐라고 묻고 뭐를 사용하고? How tall을 사용하고. 그렇죠. 길이가 궁금하면 How long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개수가 궁금하면 How many를 쓴다. 4번 끈을 읽기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도 비슷한 거 봤죠? 4번 거. 그렇죠. 어떻게 된다? How many cups do you ne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 여기에 it이 대답 중에 it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it에 대해서 뭐 같은 녀석인지 다른 녀석인지, 뭐 만약에 다르다면 뭐 각각 뭐 몇 번째 배운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how long을 가지고 뭘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물어볼 때 how long을 쓰기도 한다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1, 2, 3, 4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일단은 뭐가 들어있어? how가 다 들어있잖아. 근데 이게 다 같은 how인지 아니면 다른 how인지. 됐습니까? 그럼 어느 질문부터 대답을 해볼래? it부터 해볼까? 오케이. it에 대한 얘기. 자, B에 있는 it was boring. 이 it은 몇 번째 배운 it이야?
첫 번째. 그렇죠. 그렇다면 뭐 대신 왔다는 얘기고 문법 명칭은 뭐다? 인칭 대명사라는 얘기고 그럼 뭐 대신 왔다? The movie. 그렇죠. The movie 대신 왔죠. The movie was boring. 오, 휴진이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 어 진짜 진심으로. 오케이 좀 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두 번째 it's 30cm long 해서 it은 몇 번째 매운이시고? 첫 번째.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뭐 대신 왔다? The, The ruler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질문은 how long에 대한 얘기 해볼까? 지금은 how long is the ruler? 자 라는 말이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뭐 묻는 거야? 당연히 대답도 보이듯이 길이를 묻는 거죠. 근데 how long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얼마나 오래? 그렇죠.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기간을 물어보기도 한다. 됐습니까? 그걸 기간이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ow long? 기간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인 이 how가 총 4개가 보이는데 여기까지 하면 이 중에 다른 녀석은? 3번. 그렇죠. 자 그러면 얘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에 how was the movie 라고 물었는데 영화가 어땠었는지 묻는 거죠. 여기서 how was the movie에 대한 대답이 it was boring 인데 이 중에서 it was boring 중에서 how에 대한 대답은 뭐고? boring. boring이고 boring의 뜻은 지루한 어떤 지루한이죠. 그렇죠? 그래서 3번에 있는 how만 바로 뭐다? 의문 형용사다. 됐습니까?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담겨 있는 것들을 쭉 풀어보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보다 탄탄하게 수업을 하기는 힘들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4번 예.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구는 그 뮤지컬은 어땠니? 됐습니까? 평가 묻는 거랍니다. 됐습니까? 시제가 뭘 것 같아요? 과거. 그렇죠. 과거로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칼질 누구는 그는 오케이. 얼마나 오래 뭐 했니 잤니 이러겠죠. 자 얼마나 오래 잤어? 시제는 과거. 그렇죠. 과거도 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구는 그녀는 오케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뭐하니 운동을 하니. 자 운동을 하니 이렇게 안 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이렇게 끊지 않 이렇게 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다 바로 누구 때문이다? 엑서사이즈가 가지고 있는 뜻 때문이에요. 엑서사이즈의 뜻은 운동. 운동을 하단 거죠. 하다. 얘가 만약에 운동이면 이렇게 잘라 줘야 되겠지. 야, 물론 엑서사이즈가 명사로서 운동이라는 뜻도 있어. 하지만 얘가 충분히 무슨 뜻도 전달할 수 있다? 운동하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끊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엑서사이즈가 운동이라는 뜻밖에 없었다면 여기 끊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하나 아 참 그리고 3번 시제도 봐야죠. 그녀가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라는 말의 시제는? 현재. 그렇죠. 팩트 체크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 뮤지컬 어땠었니? 하고 싶으면 How was the musical? 그렇죠. How was the musical? 이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그랬는데 대답을 뭐라고 어떤 대답이 가능하겠어? It was exciting. 오, it was exciting. 괜찮네. 됐습니까? Exciting.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2번 그는 얼마나 오래 잤니? 라는 표현은 How long did he sleep? 그렇죠. How long did he sleep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에 대한 대답 혹시 아무거나 만들어 볼까? 맞든 틀리든 일단 he, 뭐부터 he가 뭐 했다? He slept. 그렇죠. He slept 한 다음에 우리말로 뭐라고 해보고 싶어? 얼마나 아니 아니 네가 하고 싶어. 얼마나 오랫동안 잤다고 하고 싶어? 12시간. 어 알았어. 그러면 for 12 hours 라고 하면 돼. 자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왜 가르쳐주고 있느냐. H-O-U-R-S H-O-U-R-S 스펠링이 이상해 보이네. 자 여기에 이제 뭐뭐 동안 하라고 할 뭐뭐 동안이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떤 시간 단위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 전치사 뭘 쓴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는 게 좋냐? for 쓰는 거야. for 12 hours 12시간 동안 he slept for 12 hours. how long did he sleep?
He slept for 12 hours.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 3번. 그녀가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How often does she exercise? 그쵸. How often does she exercis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2번에 우리 한번 곱씹어 보면 How long? 아까 전에 How long is the ruler? 할 때는 자의 길이를 물어봤죠. 그쵸? 근데 이번에 How long did you sleep?은 뭘 물어보는 거다? 바로 길이가 아니고 기간을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How long으로 실제 어떤 물체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how often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만한 것은 바로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그렇죠. How many times does she exercise?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일주일에 네 번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네 번 한다 그러면 누가 다 she가 she exercises 한다 일주일에 네 번 at I on I for four times a week 라겠죠. four times a week. 그 다음에 이 on은 셋 중 뭐 every죠. 기억나죠. 됐습니까? four times every week. 매주마다 네 번씩 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exercise의 뜻이 만약에 운동이란 뜻밖에 없었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뭐야? 하다. do. 그러니까 운동하다의 기본 표현이 뭐가 되냐면 아이고. exercise가 되게 do exercise가 되겠지. 근데 여기 뭐 she니까 그래서 how often does she do exercise 이렇게 표현했었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she does exercise four times a week 이런 식으로 대답이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뭐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이런 표정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참 그거 해야지. 그렇죠. 1, 2, 3 중에 종류가 다른 how는? How was the musical? How에 대한 대답이 뭐니까? Exciting. Exciting 어떤 신나는 어떤 시죠? 그래서 얘만 지금 의문 형용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how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중요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focus 35. Why? 이유 묻는 거죠. 이유. 얘는 뭐밖에 존재하지 않느냐? 얘는 의문 부사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When, where처럼. 됐습니까? Now, where처럼 의문 부사로만 존재하는 친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거 좀 골라줄래? 달래미가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화내는 이유를 묻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2번. Why do you like the actor? Why do you like the actor? 하고 있죠. Why do you like the actor? 뜻은? 너는 왜 그 배우를 좋아하니? 그렇죠. 됐습니까? Okay. Why are you angry나? 지금 이제 1, 2, 3 다 풀고 나서 우리가 대답해 볼 거거든요. 좀 이따가 대답이 뭐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3번은? Why did you tell a lie to me? Why did you tell a lie to me? 그렇죠? 해석하면 왜 나한테 거짓말 했니? 그렇죠. 너 나한테 거짓말 왜 했어? Why did you tell a lie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마찬가지. 대답할 수 있는 데까지 도저히 못 하겠으면 우리 말로 해보십시오.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그가 너에게 어젯밤에 전화했던 이유를 묻고 있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 쓰고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너무 답이 전부 why만 고르니까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why are you angry?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영어 또는 우리말? Because. Because.
he told a 이거에 told a lie to me 하면 되겠죠. Why are you angry? Because he told a lie to me. 화난 이유가 그래서 뭐다? 내가 거짓말을 그가 나한테 거짓말을 무슨 시제에 해서 told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시제에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과거에 그러니까 그가 나한테 과거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 그 사실을 지금 알고 화가 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hy do you like the actor? Why do you like the actor? 했더니 대답이 어떤 게 가능하겠어? Because he is handsome. Because he is handsome. 괜찮네요. 됐습니까? 잘생겨서. 됐습니까? 매우 흔한 이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ell? Tell은 무슨 tell이야? Tell a lie to me. Why did you tell a lie to me?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Because 영어로 계속 가네. 좀 어려울 텐데. 뭐 이런 대답할 수 있겠죠. Because I didn't want to be punished. 좀 어려워요. 됐습니까? Punish의 뜻은 원래 벌을 주다인데요. P-U-N-I-S-H 벌 주다인데요. 예, 벌 주다라면 동사면은 당연히 몇 단 변신할 수 있어. 3단 변신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punished 앞에 얘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두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 바뀐 무슨 시? 입장과 바뀐 어떤 시? 그러면 요렇게 지금 얘가 세 번째 punish 원래 형태인 punish는 벌을 주다인데 punish 지금 여기에 punish는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녀석이니까 이 녀석의 뜻은 벌을 받다 하나씩 아니 어떤 시라 했잖아 벌 받다 벌 받는 는 아 벌 받는 근데 어떤 시 앞에 비 붙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똑하니 붙어 있느냐 투가 또 붙어 있어 투가 붙으면 벌 받는다가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고 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고 뭐야 자꾸 여기서 이 넷 중에서 뭐다 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I didn't want to be punished 벌 받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했어요 why did you lie to me because I didn't want to be punished 됐습니까? 처벌받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물었더니 Why?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이라고 물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무 딥, 우리가 딥하게 가는 것 같다. 저 요 정도 갑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하려면 수업이 너무 이 의문사 파트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아하. 예. 자, 근데 내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요거는 하고 가자. Why are you angry?라고 물어봤는데, 너 때문에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너 때문에 하고 싶으면 뭐 이런 대답도 가능하지만, because of you라고 했죠. Because of you, 니 때문에 화났어. 자 여기 왜 이거 because하고 because of 사용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어 because 뒤에는 누가다가 와줘야 돼 주어동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because of 뒤에는 누가다가 오면 안 돼 그냥 어떤 것만 와 있어야 돼 왜냐하면 of가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고 완성시키면 되겠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cry this morn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he lost his car 그렇죠 because he... car? 캣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Why did he cry this morning의 뜻은 왜 그가 아침에 울고 있니 울고 있니? 아침에 울었니? 울었니? 그랬더니 Because he lost his cat 그가 그가 고양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lost는 뭐의 몇 번째 녀석이야 지금?
lose가 3단 변신 어떻게 하는데 lose, lost 하는데 여기서 지금 lost 똑같이 생긴 게 두 개 있지. 둘 중에 몇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니까 얘를 보고 동사에 뭐라 간다? 과거형이고 이 속엔 뭐가 숨어 있다? did가 숨어 있는 거지. 지금은 묻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안 튀어나오지 않지만. 근데 세 번째 녀석 있지? 얘는 뭐 바뀐 무슨 시작을 했어? 입장 바뀐 어떤 그러면 lose의 뜻이 잃어버리다잖아. 뭐 잃어버리다, 지다 이런 뜻. 잃어버리다라는 뜻도 있고 지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잃어버리다.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 되느냐? 내가 얘를 잃어버렸어. 어림당하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무슨 뜻? 분실된, 사라진. 길을 잃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완성시켜 볼까요? Why do you go there? Why do you go to Busan?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Why do you go to Busan? 그랬더니 Because my cousin lives there. 그렇죠. Lives there. Live there. 그래서 해석하면 너는 왜 거기 가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나의 사촌이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사촌 만나러 간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Why does she hate the dog? Why does she hate the dog? 그래서 뭐 하는 이유? 그 개를 싫어하는 이유. 무슨 시제 싫어하는 이유? 현재 시제 현재. 싫어하는 이유죠. 그랬더니 Because the dog beat her before. Okay, because the dog beat her before. 그래서 싫어하는 이유가 뭐래요? 그 개가 그녀를 물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beat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거 뭐의 몇 번째 녀석이야? Bite, beat, bitten. 오, 너 열심히 하고 있구나. Bite, beat, bitten. 그러면 beat의 뜻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에 물었다 하면 bite의 뜻은 물다겠지? 그쵸? 그러면 bitten은 무슨 뜻일까? 비트는 무슨 물리다? 오케이. 내가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그러죠? 물린? 그래. 물린. 아. 됐습니까? 그럼 물린다 하고 싶으면 비비튼 이렇게 쓰면 되니까 비비튼. 내가 물렸다 하고 싶으면 I was bitten 하면 되겠지. 내가 물었다가 아니고 내가 걔를 물었어요가 아니고 물렸어요. 그니까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나중에 네가 중2 때 배우게 될 수동태나 현재 완료라고 하는 어려운 문법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 다리를 놓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습니까?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어. 그다음 계속 3번 대화의 밑줄신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달라.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는데 대화니까, 그렇지? 그럼 뭐 A 1번에 A는 밑줄친 부분이 없으니까 잠깐만 뭐 위에 빠뜨린 거 없지? 예, 없으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했더니 It's because he's kind. 그렇죠. It's because he's kind. 그래서 그가 어떻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 그것은 그가 어떻기 때문이다. 친절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여기에는 it's because 있죠. it's because에서 뭐는 생략해도 되냐? it는 생략해도 돼. 맞잖아. because he is kind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얘는 처음부터 고쳐서 읽어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is she so exciting? why is she so excited? 라고 했더니 because she won the game.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왜 그렇게 무슨 시제에 어떤 상태니? 현재 시제에 예, 신난한 상태냐 했더니 그녀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게임을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뭘 보고 과거에 이겼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지? 원. 뭐의 몇 단 변신? win 1-1. 그렇죠. 그 중에 두 번째 녀석이죠. did가 들어와 있는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얘는 고쳐서 바로 읽어야 되겠네요. Why did you meet him yesterday? 그렇죠. 당연히 yesterday가 저렇게 똑하니 버티고 있는데 무슨 두유입니까? Why did you meet him yesterday? 그래서 어제 네가 그를 만났던 이유를 묻고 있죠. 그랬더니 대답이 Because we took tennis lesson together.
해. 오, 고친 데가 없다? 아, 참, 고칠 데가 없지, 그래, 참. 아. 저 미안합니다. 선생님, 잠깐 착각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4번 가겠습니다. 칼질부터 하면 되겠네요. 누구는, Why? 아니, 아, 너희 선생님은 언제, 어제 왜, 뭐 하셨니? 놀라셨니? 놀라셨니? 2번,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 노래를 왜, 뭐 하니? 좋아하니? 좋아하니? 계속해서 누구는 그는 왜 얼마나 자주 매일 그뭐 하러 가니? 조깅하러 조깅하러 가니. 가니. 조깅하다 뭐 낚시하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 조깅하러 가다 이걸 응용하는 거죠 이 표현은.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 4번 누구는 그녀는 언제 지난주에 어제 왜 어디로 부산에 뭐 했니? 갔니? 갔니? 됐습니까? 시제는 이제 해석 봐도 파악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1번부터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1번은 어떻게 완성되겠다? Why did your teacher surprise Why did your yesterday? teacher? Why did your teacher? 그다음에 Surprise surprise? to surprised him yesterday. yesterday. Why did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 놀라셨던 이유를 물어봤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2번 Why do you like the song? Why do you like the Song. song? Why do you like the song? Okay, 노래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있고요. 3번.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그렇죠.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day?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4번. Why does she? Why does she? 아, 잠깐만요. Why did she go Busan last weekend? 우선 last 아이고 week. Why did she go Busan last week?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게 하나 두 개가 있네요. 됐습니까? 뭐를 틀렸을지 파악해 봅니다. 일단 좋았어. 아주 좋은 시작이야. Surprised가 있으면 모두 존재하겠어. Surprise. 그렇죠. Surprise가 존재해. 응? Surprise가 존재하고 얘가 뭔 짓을 하냐? 얘가 동사겠지. 얘가 뭐 Surprise도 있고 Surprises도 있단 말은 얘가 동사란 얘기인 거야 지금. 그럼 얘가 3단 변신을 불규칙 변화하지 않고 뭐 하니까? 규칙 변화하니까 3단 변신을 Surprise, Surprises, Surprised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몇 번째 녀석이냐면 얘야 얘. 세 번째 녀석. 그리고 뜻이 뭐다 바로? 논란이야 논란. 깜짝 논란. 그치? 그러면 얘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뜻이 뭘까? 놀라게 하다. 그렇지. 아. 그러니까 두 번째 녀석 똑같이 생겼지만 두 번째 녀석의 서프라이즈들은 왜? 어디 아파? 아니요, 아니요. 놀라게 했다가 되는 거야. 디드가 아니라 던이에요. 어? 던인가?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자, 천천히 가봐. 아. 자, 너의 선생님 그냥 남자라 치자. 그쵸? 그러면 지금 어제 얘기하니까 과거야, 일단. 그러면 그가 어제 놀랐다를 한번 만들어봐. 그가 어제 놀랐었다. He. He is surprised. 어제 아, 놀랐는데?자, 그럼 지금 놀랐다. He. he surprised. 자, 지금 얘가 다시 요거 뭐 내가 이 표시하는 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놀라게 하다를 입장 바뀐 하다시가 아니라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어? 그럼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지금 그가 놀란 지금 놀라면 그가 he is surprised지.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야 되냐면 yesterday는 꼭 있어야 되겠어 지금. 그러면 he is surprised가 아니고 일단 뭐로 바뀌어? he was surprised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럼 그거 어제 왜 놀랐냐라는 거 완성시키면 이유가 궁금하니까 여기 why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니까. 묻는 말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y
was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 그렇죠. Why was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가 되는 거야. Why was he surprised yesterday? 됐습니까? 그럼 또 한 군데는 뭐냐? 자, 내가 아까 전에 학교 가다가 뭐라 그랬어? 학교 가다. Go to school. Go to school. Go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된다고 그랬어? 아, go to. 그쵸? 지금 go, 아. go 뒤에 너는 what이 와 있어, 지금 what이. 홍감생님 what이 어떻게 와? Go to 부산. Why did she go to Busan last week?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 이렇게 끝났네?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제목을 좀 바꿔줘야 되겠네? 어땠어 이번에 뭐 의문사는? 이해가 잘 되었나요? 예. 좋았어요. 잘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던 조동사로 다시 들려갑니다. 됐습니까? 정말 막 좀 하다가 이용이 하는 거 맞나 봐야겠지. 메이 할 차례인가? 이거 아니 문제풀이는 안 했잖아 여기. 포커스 36에 여기 85쪽에 있는 거 이거 문제풀이 했어 우리? 아니요. 안 했잖아. 여기서부터 가져와야지. 숙제는 했나? 그랬는데. 그랬어? 그러면 잠깐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오후부터 또 너무 오래되면 너 자꾸 까먹어. 잠깐 풀이할 시간을 좀 줄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 36 will 하고 be going to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데 좀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은 누가 전달한다? 누가 좀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다? be going to다. 됐습니까? be going to가 조금 더 계획되어 있는 어떤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will은 조금 더 막연하거나 이런 것들이다. 됐습니까? 근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오케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는 거 첫 번째네요. 가볼까요? She will come to my first day party. 오케이, 그래서 will에 있는 s를 빼고 여기 come 뒤에다 s를 붙여줘야 되죠. She will comes to my first day party. 그렇죠? 맞습니까? 맞긴 개코가 맞아. 어? 자,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조동사의 아, 특징. 어? 이 똥강아지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She will come to my party. 됐습니까? My birthday party. 그래서 to my birthday part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Mr. Brown is going to work this Sunday. Mr. Brown is going to work this Sunday. 아, Sunday의 뜻은 브라운 씨는 일요일에도 일할 것이다. 일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r. Brow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3번 We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We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이 뜻은 우리는 전 세계를 여행 갈 것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round the worl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to my birthday part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so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ere will she come? 됐습니까? Where will she come?
문제가 어디 올 건데? 라고 묻는 거죠. 조동사는 있으니까 she will come, will she co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r. Brown is going to work this Sunday 라는 대답에서 Mr. Brown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o... Who... 자,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다 했죠? 주어가 궁금하면 어순이 안 바뀐다 했습니다. 그리고 뭘 주의해라? 얘를 3인칭 단수 주의하는 단수 취급하는 거 주의하라 했어. 그래서 Who is going to work this Sunday? Who is going to work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날 누가 일할 계획이니? Mr. Brown is going to. Mr. Brown is 줄이면 Mr. Brown is 계속해서 around the world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What? Where will you? Where will you travel? 자, around도 to나 at, on 같은 전치사야. 오케이, 이건 세상이다. 세계. 그렇죠? The world만 하면. 근데 around 붙여서 around의 뜻은 뭐뭐 둘레, 뭐뭐 주변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된 거야. 그래서 where will you travel? 너희도 어디로 여행 갈 건데? We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하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누구는? Emily and Brian will drink orange juice. Will drink orange juice. 그러니까 Emily and Brian will drink orange juice 해주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녀석. 토마스. Will help me with my homework. Thomas will help me with my homework. 그 다음 계속해서 오늘 밤에 비가 올 것이다. It is going to rain today. Rain tonight. It is going to rain tonight.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I'm going to visit my uncle. Next week. I'm going to visit my uncle next week.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물어본 거 추측, 의지, 요청, 계획 중에서 첫 번째 1번 Emily and Brian 이게 뭐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뭐다 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어쨌든 공통점은 전부 다 미래에 할 일, 지금 시점도 아니고 과거 시점도 아니고 앞으로 할 행동이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Emily and Brian will drink orange juice는 어떤 느낌이야? 추측. 추측? 그렇죠. 마실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고요. 그 다음에 Thomas will help me with my homework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요청? 요청했는데 그걸 들어준 거죠. 그렇죠? 요청했는데 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밤에 비가 올 것이다는? 추측. 추측이죠 이것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방문할 예정이다는 딱 봐도 무슨 느낌? 계획. 계획의 느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 하나 익혀둬야 될 게 있는데 수거입니다, 수거. Help A with B라는 표현이 있어. Help A with B. 꼭 알아, 중1들은 꼭 알아둬야 될 표현입니다. Help A with B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는데 좀 우리말스럽게 해석할 때는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with이 비워져 있더라도 아, 이 자리에 with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관로 안에 말을 다시 넣어서 어쩌고 저쩌고 칼질하랍니다. 아, 아니네. 칼질하는 거 아니구나 우리말. 그래서 My father buys a new car는 지금 현재 무슨 시제야? 마이 파더 바이즈 어 뉴 카는 아 바쁩니까? 예. 마이 파더 바이즈 어 뉴 카는 현재는 지금 써 있는 문장은 무슨 시제야? 현재. 현재죠. 됐습니까? 근데 얘를 그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My father is going to
buy a new car. 그렇죠. My father is going to buy a new car는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위에서 왔던 추측 의지 요청 계획 중에서. 계획? 그렇죠. 계획이죠. 그러실 계획이셔. 됐습니까? They are surprised at the news. 여기에 보면 지금 규현이가 아까 규진이가 아까 풀었던 뭐가 보이냐? Are surprised 보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 surprised는 surprise의 몇 번째 녀석이고? 세 번째. 세 번째 녀석이고 surprise의 뜻은 뭐고? 놀라게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그들이 놀라게 한 게 아니고 그걸 당했단 말이야. At the news.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는 그들이 그 소식에 놀랐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will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They will be surprised at the news. 그렇죠. They will be surprised at the news 하면 되겠죠. 자, 요거 있죠. 요거 be. 그렇죠. 이거 학생들이 흔히 빼먹어요. 이거 절대 안 돼. 그쵸.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조동사 뒤에는 무슨 의미를 가진 애가 온다? 뭐뭐 다가 와야 돼. 그렇죠? 얘가 없으면, be가 없으면 얘는 논란이란 어떤 시밖에 안 됩니다. 놀라다를 만들어줘야지 조동사 뒤에 올 자격을 얻는 거야.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원형이니까 they 보고 뭐 they will are 있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신나게 칼질해 봅시다. 누가? 그는 언제? 지금. 지금 누구한테? K에게 뭐 할 것이다? 전화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이 표현을 할 거고 좀 있다. 그럼 이번 참 누구는 나는 어디로 서점에 뭐하다 갈 계획이다. 됐습니까? 아 참, 요거 하나 안 했는데 C에 이번에 여기에 will은 아까 살펴봤던 그 뭐 계획이니 뭐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추측. 추측이죠. 아마 놀랄 거야. 조금 확실히 높은 추측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는 지금 케이트에게 전화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찌 되겠다? He will be calling to Kate now. He will be calling to Kate now.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서점에 갈 계획이에요. I will. 아 잠깐만 잘못 썼다. 눈치챘어? I'm going to the bookstore. I'm going to the bookstore. Okay, 그래서 틀린 거 몇 개? 두 개 줘. 자, 네가 이 now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now 때문에 이러는 거 같아. 어? 근데 이게 이 will이 뭐냐면 추측이야. 추측.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남자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금 그 남자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 이런 표현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He will call Kate now.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He will call Kate now. 그러니까 그리고 call me야, call to me야. Call me 라고 그냥 표현하면 된단 말이야. 나한테 전화. Call me. 아 잠깐만요. Call me. 투가 필요 없어. 콜 뒤에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네 그냥.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서 오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이번 I am going to the bookstore 했는데 이거 끊을게 해볼까? I'm going. 그쵸? To the, 왜 여기서 끊기냐면 to the booksto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하. 어? 네가 지금 한 건 이거 무슨 시제야? 어? 현재 진행형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고쳐줘야 돼?
for. 그냥 더만 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 있잖아. 이거 옆에 써있는 be going to 쓰지 말고 그냥 그는 서점에 갈 것이다를 한번 will을 써가지고 그는 서점에 갈 것이다 한번 들어봐. 그는 서점 갈 거다. he 아 참참 나는 서점에 갈 거다. I will go to the bookstore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금 이제 will을 쓰거나 아니면 will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냐? 그럼 여기 will을 살포시 지워볼까? 아 참 I will 참 I will go to the bookstore에서 I를 살포시 지우고 여기다 뭐 집어넣을 수 있지? 네. 자 봐봐 얘하고 비슷한 표현이 된다라고 배우고 있어 지금. 그럼 지금 내가 갈 거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여기 will 쓰라고 그랬으면 I will go to the bookstore야. 근데 여기 지금 will 쓰지 말고 be going to 쓰라 했으니까 얘를 지우고 이 자리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아. I am going to go to the bookstore. 이해가 되십니까? 아하. I'm going to go to the bookstore. 나는 갈 거다. 갈 계획이다. Got it?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난 놓고 묻고 뭐 하는 건데 이건 뭐 다 했던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will stay home 됐습니까? 그는 집에 있을 거다 인데 그는 집에 어떤 의미로 바꾸란 말에 우리말 해석을 먼저 하면 집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머물지 않을 것이다 하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he won't stay home 그렇죠 he won't stay home 해주면 되겠죠 he won't stay home 이 여기 이 won't stay home에서 hom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난 궁금해 죽겠어 오케이 그래서 stay 아 home 아 이거는 문 뭐 not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구 답하기 조금 까다롭고요 까다롭지 않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will play badminton after school은 무슨 뜻인데 You will play badminton after school은 무슨 뜻인데 너는 뭐 할 것이다 배드민턴을 칠 것이다 언제? 방과 후에인데 얘를 의문문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만들고? Will you play badminton after school? 그렇죠. Will you play badminton after school? 너는 방과 후에 배드민턴 칠 거니? 라고 물어보란 말이죠 Will you play badminton after school? 계속해서 I will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끊어있게 하면 I will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이렇게 해보고 지금은 무슨 뜻인데? 나는 쇼핑할 것이다. 나의 시스터와 함께 오늘인데 얘를 부정문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만들면 되고? I won't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I won't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나 오늘 같이 안 갈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ice will buy a white shirt 앨리스가 흰 셔츠를 구입할 것이다인데 묻는 문장 만들면 뭐가 되고? Will Alex buy a white shirt? Will Alice, Alice. buy a white shirt? 하고 물음표 꼭 붙여주셔야 되겠죠 할 거니 Alice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여자 Will she buy a white shirt? 오케이 My teacher will be angry at me 의 뜻은 나의 선생님께서 나에게 화낼 것이다. 쌤이 나한테 화낼 거야를 쌤이 나한테 화낼 거야로 바꾸면 My teacher won't be angry at me. 그렇죠. won't be angry at me 하면 되겠죠. My teacher won't be angry at me. 쌤이 나한테 화는 안 내실 거야.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위 1, 2, 3 중에 뭐냐라는 거. 그 1, 2, 3이 뭐였죠? 의지냐? 그쵸? 부탁이냐? 아니면? 계획. 계획이냐? 계획? 계획은? 추측. 추측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대화. 저 A가 맘 이러는 거 보니까 A가 엄마죠? 그쵸? 둘 되는데 A가 mom, I'm hungry, 어쩌고저쩌고 A가 mom이죠? 아니 아니죠. B가 mom이죠. 이거 멍청하게 헷갈리는 애들 있더라니까? 엄마가 엄마 이러면서 부르냐? 얘가 애죠. 오케이. 그래서 애가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I'm hungry. Will you가 맞나 이게? 누가 아닌 것 같으면 딴 건 어쩐지. 그랬더니 B가 오케이, I will 이러고 있죠. 대화가 무슨 뜻인 것 같아? 해석부터 해봐. 헷갈리면 뭐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일단 엄마 불렀고 I'm hungry, 자기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고 배고프다. 그 다음에 Will you make sandwiches for me? 뜻은 나에게 당신은 만들어 주실 겁니까? 샌드위치를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 샌드위치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Will you make sandwiches for me? 했더니 엄마가 Yes, I will. Yes, I will make sandwiches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셋 중 뭔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A가 뭐래요? I will. Will it? I will it be rainy. Rainy today. Tomorrow. Will it be rainy tomorrow? 했더니 비가 뭐래요? No, it won't. No, it won't. It will be sunny. 그래서 A가 질문했는데 그 뜻은 내일 비가 올 것이니. 했더니 안 올 거고 어떨 거다 화창할 것이다. 이러고 있죠. 여기에 있는 이승부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셋 다 똑같은 다 비인칭 주어 날씨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Will you drink a cup of green tea?는 무슨 뜻이야? 그린 티는 녹차죠. 녹차 마실, 너 녹차 마실 거니? 그렇죠. 녹차 한잔 마실래? 그랬더니 B가 뭐래요? No, I'm want, I don't drink. I'm want? I don't drink green tea. 뭐 녹차 좀 마실 거니? No, I won't drink a cup of green tea. I don't drink green tea. 그래서 4번이 I can't hear you.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그랬더니 Yes, I will speak louder. Please까지 넣으려고? Yes, I will speak louder. 그래서 louder의 뜻이 뭐겠어? 큰 소리로. ER이 loud 하면은 loud 하면 목소리가 큰인데 여기에 ER 붙였지? 비교급이니까 더 큰 소리. 됐습니까? 더 큰 소리로. 안 들리란 말이죠. I can't hear you.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Yes, I will speak louder. 계속해서 5번. I'm worried about tonight's dance party. I can't dance well. I'm worried about. 나는 뭐 한다? 나는 뭐 한다? 걱정 안 되죠? 걱정. Tonight's dance party. 오늘 밤 여기에 점 찍고 했으면 뭐뭐의죠. 오늘 밤의 댄스 파티를 대해서 걱정한다. I can't dance well. 나는 춤을 추지 못한다. 어떻게 잘? 난 잘 춤 춤 잘 못 춰. 비가 don't worry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It will be a big problem. Problem. 그렇죠. 걱정 마. It will be a big problem. 의 뜻은 그것은 문제 없을 거. 그렇죠. 그건 큰 골칫거리가 될 거야.
잘못. 뭘 해, 너? It won't be a big problem. 됐습니까? 그건 골칫거리는 아닐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보면, 여기에, Will you make sandwiches for me?는 뭔 거 같아? 당연히 뭐겠어? 아니, 그 부탁이죠. 만들어 주실래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I will. 이것도 다른데 will은 의지죠, 의지. 부탁을 들어 주겠다. yes I will make. 그다음에 will it be rainy tomorrow?는 뭡니까? 추측. 추측이죠. 그랬더니 추측을 계속하고 있죠. no it won't. it will be sunny. 계속해서 얘들은 전부 다 추측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ll you drink a cup of green tea?는 뭐겠어? 의지죠. 그래서 의향 묻기라고 해요. 의향 묻기. 그러고 싶니? 그랬더니 그래서 안 먹고 싶다. 계속 의지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팩트, 자신에 대한 사실이니까 현재 시제로 자신의 녹차를 먹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할 때 will은 부탁하고 있죠. 해주실래요? 아까 will you make, will you speak? 그래서 yes I will.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의지죠. 밑에 거는 yes I will speak louder. 더 목소리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don't worry it won't be a big problem. 할 때 want는 뭐? 그렇죠. 추측이죠. 큰 골칫거리가 아닐 거야. 네가 준거 주는 건. 자, 그러면 이 it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파볼 건데 이 it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뭐? 인칭 주어? 당연히 인칭 대명사죠. 아. 뭔가를 앞에 나온 걸 데리고 왔죠. 그럼 뭘 데리고 왔냐? Dancing party. That 아, you that can't dance well, that you can't dance well won't be a big problem이죠. 이런 that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이런 that you can't dance well 할 때 이 that을 보고 뭐 하는 that이라고 한다? 겉 만드는 that. 그러니까 you can't dance well은 네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 야. 근데 that 때문에 네가 춤을 잘 추지 못하는 것은 won't be a big problem, 큰 골칫거리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렇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약체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거 셋 중 뭘까? 추측. 추측이죠. 그래서 이 표현 하고 싶으면 She won't eat vegetables. 그렇죠. She won't eat vegetables. 맞습니까? 오케이. 추측이고요. 안 먹을 걸 아마? 그 다음에 칼지 누구는 너는 언제 이번 주말에 뭐하러 갈거니? 캠핑 갈거니? 캠핑 가다가 뭘까요? 뭐 캠핑.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하면 Will you go camping? This weekend. Will you go camping this weekend? 그러면 셋 중 뭐? 의지죠. 그러고 싶냐? 됐습니까? Do you want to go camping this weekend? 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향, 의지 묻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an과 be able to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자, 뭔가 잘못됐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의 1번 바르게 고치면 어? 아, 거기 아직 안 했다고? 뭐 했냐?